간지 좀 나나? 간지나? 떴다 떴다 변비행 변정국입니다. 오늘은 제가 휴가를 내고 특별한 리뷰 하나 준비했습니다. 어, 야, 내 집보다 좋은데? 되게 편해 보이죠? 아유. 캠핑을 사랑하시고 차박을 좋아하시는 여러분들께 한국 GM의 대형 SUV 트래버스와 픽업트럭 콜로라도를 예쁘게 꾸며서 캠핑 리뷰 여러분들에게 속속들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떠떠떠떠 변비행 이륙합니다. 트래버스, 이거는 픽업트럭 콜로라도인데 요즘에는 이 트렁크 켤 때 저같이 이제 또 무거운 짐을 들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막 짐을 들고 있을 때 트렁크 열기 힘드니까 요즘은 손이 아닌 발로 엽니다. 발로 보여드릴게요. 발로 뻥 차면 이 발렁크라고. 이게 벌써 안을 좀 예쁘게 꾸며주셨는데. 안녕하세요. 잠시만요. 누가 넣어놨어? 아니 제가 오늘 이 트래버스를 설명해 주실 분이 계시다는 거는 얘긴 들었는데. 환영합니다. 구독자시죠? 아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트래버스에 대해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안으로 들어왔고 성인 4명이 탔는데도 불구하고 4명입니다. 제가 2인분이기 때문에. 아, 일단은 트래버스라는 차에 대해서 한번 소개 부탁해주세요. 네, 저희가 오늘 이렇게 캠핑처럼 네. 예쁘게 꾸몄는데 일단은 트래버스 하면 공간? 네, 이 공간을 그렇죠.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길이가 5.2m예요. 아, 차 자체가 5.2m예요. 와. 네. 휠베이스라고 여기 안에 이제 공간을 내타내는 길이가 네네. 3m가 넘어요. 저희끼리 얘기하는 거는 네. 트래버스를 사면 네. 짐이 같이 생기는 거라고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냥 직원들끼리 하는 소리죠? 아, 진짜로. 고객이 얘기해 준 것 중에서 이제 캠핑을 되게 좋아하시는데 이제 이 차를 사신 거예요. 네. 캠핑 장비로 5천만 원짜리 차를 질렀습니다. 아, 네. 캠핑 장비로 네. 5천만 원짜리. 그 정도로 이 차가 캠핑에 정말 최적화되어 있고 공간하기 너무 좋다. 아하. 차박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풀플랫이 되느냐. 아, 그렇죠. 이게 풀플랫이라는 네. 게 2열 시트를 접을 수 있느냐 없느냐. 네, 그렇죠. 2열, 3열을 다 평평하게 그렇죠. 접을 수 있느냐 네. 없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이 차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주 완벽하게 접혀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네. 여기서 주무시거나 뭐 생활을 하시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죠. 없죠. 트래버스가 근데 그 시내버스랑 뭐가 다르죠? 제가 말씀을 좀 설명드리자면 시내버스는 이걸 받아치시네. 네. 돈을 네. 내고 타야 되고 아, 네. 아. 내가 모르는 사람들이 타 있어요. 그렇죠. 근데 트래버스 같은 경우는 진짜입니까? 내가 차를 사면 공짜죠. 아. 솔직히 누워보면 이게 답이 나옵니다. 제가 키가 반올림을 좀 해서 185입니다. 감히 좀 누워보도록. 네, 네. 네. 나 이 뒤에가 막혀있는 줄 알았어. 근데 여기도 다 그거예요. 공간이에요. 여기 지금 여기 쿠션을 놔가지고 그런데 여기서부터 누워도 될 것 같은데요? 한번 누워볼게요.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양말을 좀 새 걸로 갈아 신고 올 걸. 어우! 굉장히 뭐. 어우, 뭐 이거 남대 남아. 어때? 좀 있어 보여? 되게 편하네. 진짜, 아니, 진짜 편해. 이거 거짓말이 아니고. 찐이야, 찐. 야, 내 집보다 좋은데? 이 차는 이제 제 겁니다. 지금부터는 조금 더 디테일한 기능들을 제가 지금 뭐 보이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좀 여쭤볼게요. 일단 뭐 여기 이거는 USB. 안 돼. 콘센트는 이쪽에 있는데. 아, 콘센트가 있어요 여기. 콘센트가 있어요. 콘센트 있는 차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리고 이 스피커가 네네. 보스 프리미어 스피커인데. 보스? 총 10개가 들어가 있어요. 아, 여기. 아, 예예예. 예, 예. 그래서 음악을 틀게 되면 굉장히 좀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 이야, 음악까지 틀으면은 뭐 금상첨화겠구나. 여기 뭐 클럽 틀면서 이렇게. 좋아하시죠? 지금 리듬이 좀 타시는 거 보니까 이거 문 열리면 이렇게 올라가서 우산! 간지나? 우산? GM이 이게 되네! 세상에! 이 우산을 꽂을 수 있는 차가 몇 대 안 된다고. 봐, 장난 아니지? 뭐 얼마야 이런 거? 어? 불?
띠오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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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역시나 어우 뭐 이건 차박이 아니라 여기서는 그냥 살아도 되겠구만. 어우 아유 야 이건 좋은 정도가 아니다. 진짜 너무 좋고 되게 편해요. 아니 뭐 이거 운동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딱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상쾌하게 콜로라도 위에서 잠잔 다음에 일어나서 뭐 푸시업을 좀 한다든지. 여러분들 이 차를 우리 구독자분들이 아실 수도 있는 게 뭐냐면 그 사파리 트램 편에서 보면 트램을 이끄는 차로 쓰고 있는 그 견인차가 이거예요. 이 콜로라도 이 차입니다. 이 차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가솔린으로 그 트램을 끌을 수 있는 힘이 있는 거는 이 차밖에 없어서 그때 낙점했다고. 뭐 이제 3.2톤까지 끌 수 있어요. 아 3.2톤까지 끌 수 있습니까? 어 아, 그렇군요. 여기 이 차에는 그런 디테일들 계속 역사가 이제 반복되면서 좀 더 필요한 것들이 다 잘 녹아져 있어요. 네네. 이런 것도 아마 그런 거에 하나일 거고. 네네. 창문도 있어서. 아 여기 왜 열리? 어 이 열리 열릴 수 있는 거야? 네 열립니다. 어 예예. 대형견 실패가. 아. 움직이시면 안 되지만. 네. 강아지들이 네. 탔을 있을 때 여기로 주인이랑 얘기도 좀 하고 걔가. 네. 어 네네네. 어. 이렇게 해서 이제 열어보는 거예요. 네. 제가 열 수가 있습니까 여기서? 안에서? 이쪽에서 제가 열어보겠습니다. 아 네네네. 툭 떨어질까봐 겁나는데 솔직히? 툭 떨어지지 않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아 이게 스무스하게? 스무스하게. 아 네네. 아, 되게 뭔가 왠지 되게 아늑해요. 이거 진짜 여기 잘 모르실 텐데 들어오면 되게 아늑해. 뭔가 진짜 내 방 같아요. 그 참 구매 마렵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참 구매를 하고 싶게 만드는 아 나도 이런 차 있으면 이렇게 예쁘게 꾸며보고 싶다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추억의 시간을 보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아까 계속 내리에 맴도는 말인데 나만을 위한 공간 우리만을 위한 공간 돈 많이 벌어서 네 저도 정말 여유가 되면 네. 우리 트래버스 한 대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다음에 알겠습니다. 모빌리티 전문 유튜버로 거듭나기 위한 네 번째 걸음으로 오늘 한국 GM의 트래버스 그리고 콜로라도를 아름답고 예쁜 모습으로 좀 꾸며보는 시간 그리고 리뷰하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정말 어디서도 경험할 수 없는 공간 안에서의 추억을 가지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트래버스 콜로라도 정말 실패하지 않는 선택이라고 제가 자신 있게 오히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비행은 차와 함께하는 여정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